과일인가 채소인가? 이건 과일인지 채소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이거는 폴 고갱의 바나나. 바나나는 과일이에요. 피에르 오기스트 르누아르의 딸기와 파인애플에서 파인애플은 파인애플도 과일이에요. 피에르 오기스트 르누아르의 석류가 있는 정물에서 석류는 과일. 우리나라 강세황 화백의 무는 채소죠. 율곡이의 어머니 신사임당, 신사임당의 수박과 들지에 나오는 수박은 뭐 하는 걸까요? 채소예요. 수박은 채소. 폴 고갱의 오렌지가 있는 정물에 나오는 오렌지는 과일이죠. 박수근 화백의 감자. 감자는 요리 재료로 많이 쓰는 채소. 피에르 오기스트 르누아르의 호박. 호박은 채소입니다. 윌리엄 메이슨 브라운의 바구니에서 쏟아진 복숭아에 나오는 복숭아는 과일이에요. 엘로이즈 헤리트 스탠다드의 딸기와 새가 있는 정물화 봄에서 딸기는요? 채소일까? 과일일까? 과일? 이건 채소라고 해요. 딸기도 한해살이 식물에서 나오는 채소. 자, 에누아르 마네의 레몬은요? 과일? 과일입니다. 폴 세잔의 꽃과 배. 자, 여기는 길쭉한 서양 배고,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는 배죠. 배는 과일입니다. 존 러셀의 체리를 든 소녀의 체리는요? 과일. 심사임당의 가지와 방앗기비에 나오는 가지는 채소죠. 윌리엄 메이슨 브라운의 정물화에 나오는 멜론이 있네요. 멜론은 수박하고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채소? 채소입니다. 폴 세잔의 사과와 오렌지에 나오는 사과는 과일이죠. 야콤 마이어 대한의 당근이 있는 정물의 당근은 채소입니다. 폴 세잔의 양파가 있는 정물의 양파는 당연히 채소겠죠. 신사임당의 포도. 포도는요? 과일이지 않을까요? 과일의 포도는 여러 해살이 식물에서 나오는 열매. 신사임당의 오이와 개구리에서 오이는 채소. 오이는 채소입니다. 와, 자, 이렇게 이제 채소와 과일 잘 구분할 수 있겠죠? 이름을 맞춰봐. 시작하려면 마이크에 도전이라고 외쳐보세요. 도전. 빈센트로 카피 작품입니다. 포도. 정답입니다. 이 그림은 빈센트 카피의 과일 장소입니다. 피에르 오기스트 르누아르의 작품입니다. 이 채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딸기. 정답입니다. 신사임당의 작품입니다. 이 채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안타깝군요. 수박입니다. 이 그림은 신사임당의 수박과 들쥐입니다. 신사임당의 작품입니다. 이 채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한 번 더 말해보세요. 가지입니다. 이 그림은 신사임당의 가지와 방앗개비입니다. 신사임당의 작품입니다. 이 채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오이 정답입니다. 이 그림은 신사임당의 오니와 개구리입니다. 안니발레 카라치의 작품입니다. 이 채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완두콩. 정답입니다. 이 그림은 안니발레 카라치의 콩 먹는 사랑입니다. 피에르 오기스트 르누아르의 작품입니다. 이 채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호랑. 한 번 더. 정답입니다. 이 그림은 피에르 오기스트 르누아르의 과일 전문가입니다. 과일과 채소에 관심이 많으시군요. 참 잘했어요. 채소머에 있는 요술그림 채소와 과일로 그린 얼굴을 찾아보세요.